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. 야, 어린애들은 가거라. 빨리 가. 어? 빨리 가라고. 어린애들은 말썽만 부립니다. 이 여자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모르겠어.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잘 알 텐데 말이야.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.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, 시몬. 할 얘기가 있다.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디나리온을, 다른 사람은 50을 빚졌다. 그 빚을 모두 갚을 수가 없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?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. 맞았다. 이 여자를 보라.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 머리털로 닦지 않았느냐?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노라.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도다. 이러므로 말하노니 저의 많은 사랑은 많은 죄가 용서받음을 보여주는 것이니라. 적게 용서받는 자가 적게 사랑하는 것이니라. 너의 죄가 용서되었도다.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